미드가 뒤달리니까 도란링도 괜찮지만 원거리 챔피언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체력 물약을 좀 가볼까 합니다. 체력 물약 가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봐서 귀환을 한 뒤 만화 물약까지 좀 하나 가겠습니다. 재간둥이가 워낙 만화가 성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재간둥이를 좀 한 번 두면 더 쓰려면 만화 물약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만화 물약을 구매를 해야겠다. 랜턴이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다가 조심. 해물령 요즘 해물령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해물령으로 와주세요. 미니언 등성까지 30초 남았다. 너보고 심쿵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운 못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물약 하나 더 사도록 하죠. 이제 만화 물약 초콜릿 500개님이 별풍선 486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언들이 진격한다. 감사합니다. 공갈 엿박 감사합니다. 오 가자 꼬꼬꼬. 이 하나 올려야지. 당신을 응원합니다.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피즈 특집으로 방송 한 일주일 진행하죠. 솔직히 골드 갈 수 있어. 피즈만 하는 거야. 어떤 포지션이건 피즈만 하는 거. 그러면 골드 갈 수 있어. 진짜야. 이것까지 좋습니다. 상당한 이득을 받군요. 이달리 이 녀석 이달리 이 녀석 용맹하게 왔다가 병들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좋아 하나 먹고 자 조심하시면서 2레벨 찍으면 딜규를 좀 시도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뒤로 빠지시고 큐 던지겠죠? 잠깐 무빙으로 피해줍니다. 라인 프리징 스쳐주시고 좋습니다. 물약 하나 먹어주시고 CS 드셔주시면서 오케이 3레벨만 찍으면 딜교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지거든요. 일단 미아핀 찍죠. 가라고 빨리 빨리 집에 가. 여기 미아다. 오케이. 자 신짜오가 저의 의견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신짜오는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니달리가 왔는데 아마 점프할 수도 있어. 점프하면 그걸 재간둥이를 피하면서 딜 넣으면서 역으로 딜을 넣으면 되겠죠. 자 창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딜기한 타이밍이긴 한데 저희 CS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S는 챙겨주시면서 하나 먹어주시고 한방 저기서 창을 써서 저한테 WQ 데미지 주려고 하는 걸 거예요. 창이 날라옵니다. 이제 왜 날라오지? 어디 갔지? 미아핑 약간 살림 효과로 가는 건가? 왜냐면 숲속에선 피톤치즈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피톤치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그 항 나무가 세균에게 그 뭐야 저항하려고 나오는 물질이 피톤치즈거든. 뭐야 저 쌍버프 어디서 났어? 제주한이가 잡았구나. 부럽다. 왔다 이거 진짜 자꾸 온다. 오케이 자꾸 4레벨. 오케이 네가 우리 정글로 잡았으면 나도 널 잡아야겠지. 아 4레벨 매우 맛있어 보이지만 독이 있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돼요. 던지겠죠. 던지면 피해줍니다. 저렇게 니달리 던지다가 게임도 던지게 되거든요. 그게 니달리의 숨겨진 복선입니다. 그걸 한번 노려보죠. 오케이 하나 먹어주시고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다. 이거 못 먹어요. 먹을 것만 먹어주세요. 한방 더 치면 하나 먹어주시고 이 하나 더 올려주시고 저거 쌍버프 먹으면 내가 좀 수월해지는데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 판은 우리 편이 좀 말린 것 같아서 내가 좀 천천히 집중을 해서 조심조심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킬 딸 수 있을 때만 들어가고 상대편 갱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다 먹어주고 덫을 이따가 샤코 왔을 때 덫 먹으면 덫 없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덫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애줍니다. 누가 싸우는 거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싸우면 둘 중에 한 번은 강퇴시키는 거 아닙니다. 둘 다 강퇴시킬 겁니다. 왜냐면 한 번만 강퇴시키면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둘 다 화해해야 되니까 또 화해의 장을 바깥에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맞았다. 오나 이거? 오면 재간둥이 피하시고 스토텐트 일로 이렇게 이동하세요. 일로 딜 넣으면서 그 다음에 물량 먹어주시고 이제 킬 타이밍이거든요. 잘 보세요. 쟤는 전멸이 없어요. 여기서 뒤로 이동하다 잘 보세요. 재간둥이 전멸, 재간둥이 W 점화. 죽었죠. 킬 써도 죽습니다. 저거는 잘 가라. 안녕. 아 이게 안 죽네요. 신께서 아직 니달리를 데려가실 때가 안 됐나 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의 선택은 언제나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자 맞으면 죽습니다. 조심하시면서 그래도 이 연속기 하나만큼은 좀 잘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상대편이 피가 많이 없을 때 킬을 노려주시면 괜찮습니다. Q로 앞으로 전진한 뒤에 재간둥이 쓰고 재간둥이 한 번 더 쓰면서 거리 조절하면서 이거 이 정도 피랑 만하면 한번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글러가 바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갱을 당할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미드에 남아서 조금 무리인 것 같지만 킬감을 좀 보겠습니다. 만화 없는 디 이게 팩입니다. 이게 팩이에요. 만화가 없어도 팩이로 만화가 있는 거, 상대편이 만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못 보게끔 그렇게 횡설수설하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댕잘령님 어서오시고 빠생님도 어서오세요. 좋아 나 집에 가서 아이템 살건데 아이템은 도파트리가 있고 해파트리가 있는데 둘 다 뭐 스피드의 지존이기 때문에 저는 해파트리를 타겠습니다. 저는 해파트리를 좀 타겠습니다. 신발하고 간다. 고고고 가자. 도파트리는 뭐예요? 도파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렐로부터 간 다음에 명석함이 아이오니아 장화로 거의 40%에 육박하는 재사용 대기 시간 38.75% 정확하게 그걸 맞춘 다음에 딜트리를 가는 게 도파트리고 해파트리는 그냥 처음부터 딜로 가는 거. 좋아. 인터페이스는 일반만 지금 적용이 돼 있대요. 랭게임은 아직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일반에서 어느정도 유저들의 그런 의견을 보고 그 다음에 랭게임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랭게임이 좀 더 민감하잖아요 일반 게임보다. 바로 적응을 하면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겪을까봐 리그 오브 레전드 쪽에서 일반에 적용해서 적응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공 뜨면 잡습니다. 너무 지금 무리죠. 자 잡아칩니다.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 다음에 이상한 와도 들어갑니다. 전 그런 사람이에요. 던졌다. 얘도 던지고 있잖아. 같이 던진 거야. 가자. 고고고. 이거 팔자. 이거 팔면 지금 하나 나오고 있다. 사고. 가자고 어섭님 벨프선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가자고 어섭님하고 다른 분인가? 가자 고고고. 미아피 바텀에서 잘하고 있네요. 바텀에서 미드에서 좀 못해주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CS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타밍이 그다지 뭐
많이 밀리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막아줍니다. 미니언이 다치지 않게. 자. 자, 먹어주시고. 이것도 먹어주시고. 일부러 덫을 먹어줍니다. 한번 와볼 테면 와보라지. 자, 지금 블루가 나왔는데. 샤코가 블루를 가지고 있으면 카정한 겁니다. 샤코가 블루 안 가지고 있을 때 카정까지는 아니고. 자, 샤코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샤코 블루 빠져 나오겠죠. 자, 여기 와드 해주고 공부터 써놓고. 오케이. 자, 여기 근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전 여기를 선택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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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여기. 오케이 빠생. 이 녀석 말이야. 니다니가 이걸 먹다가 지금 포기했구만. 그럼 창이 날라오겠구만. 창이 날라올 때 제가 누구 피하면 되겠구만. 좋아 좋아 이 녀석. 드래곤까지 먹었습니다. 상당한 이득을 봤어요. 여러분 이건 이 지금 이 용을 먹은 건 우리에게 정말 큰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팀의 그런 전반적인 용기와 기상에도 분명히 많은 부분. 정글의 법칙 보면 병만이 형이 도마뱀 조그만 거 한 마리 구워먹고 나서도 막 밤사냥 나가고 엄청난 체력을 보유하게 되거든. 욕먹으면 어떻게 하늘 도마뱀이 그러는데. 간다. 이제 이 판이 끝날 때까지 나의 스태미나 떨어지지 않는다. 좋아. 창 날라오겠죠? 좋아, 좋아. 학살이다. 이제 시작이다.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평타. 이달리가 CS가 67개. 저에 비교해서 많은 손색이 있기 때문에 9레벨. 자, CS 못 먹게 여기서 농성을 해줍니다. 오케이. 잘도 해치우고 다니는구나. 자, 세이주한이가 샤코 잡았고 전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우리 팀 방해하지 말고. 포탑이 파괴되었다. 가끔 이제 족구할 때 군대에서 족구할 때 꼭 깍두기가 있거든. 내가 족구할 때 발재간이 없어서 깍두기였는데. 잡아주고 이거 전멸 써야겠네요. 두 방 데미지이기 때문에 점화까지 합쳐진다면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멸까지 써서 나갔습니다.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 써서 하나씩 밀고. 자, 놓치지 말고 먹어주고. 이거는 급하니까 더블리셔도 먹어주고. 좋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물량 많으니까 물량 먹으면서 합류를 좀 해줘야겠다. 와 2킬이다. 최소 2킬이다 이거. 세전에 일단 궁 쓰고 여기에 이게트 찾고 일단 이거부터 찾고 마무리하고. 오케이 뒤로 빠지고 기다려 기다려. 쿨타임 돌아야 되나. 나 쿨타임 돌아야 돼.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 알리차가 콩 쏠 때 이거 막부터 마무리하고 그 따라가서 원콩 투콩 쓰리콩 콩콩. 여기서 재간동기로 이동 물량 두 개 먹고 조심조심하면서 창 쏘겠지. 일로 와! 못 넘어갔어요. 아 그냥 둘 다 잡았어야 했는데 둘이 딜렀으면 잡았을 수도 있겠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랑 투명 마드 체력 물약 두 개 정도. 좋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아이템이 지금 보유가 됐습니다. 이 정도 아이템이면 지금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겠죠. 갑시다. 고고고. 싸우고 나갔나요? 아니요.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게임하고 계십니다. 걸어서.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왜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 보면 구두굽에 뒷굽이 다 달아있다고 그러잖아. 저분이 그런 분이야. 집까지 걸어가시는 분.
오케이 좋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왜 이렇게 잘 돼? 아 이거 오페트님 때문에 이러니까 잘 되지. 오페트님께서 중계방에서 아니 본방이군요. 본방에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해주셨고 왜 잘 되나 했던 저의 물음에 답을 또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페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이거 봐. 내 실력으로 잘한 게 아니니까. 실력으로 잘한 게 아니. 오페트님 덕분이니까. 31건을 통컴 팬가입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일단 갈게요. 이거부터 저는 아이오니아의 장화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쿨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오니아의 장화로 모자란 쿨감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트위자한테는 재간둥이 쿨이 빨리 들어오는 게 점멸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사실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봉구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재간둥이가 돌아올 수 있게끔 쿨감신을 가졌습니다. 갑시다. 좋아 좋아. 형 캠방 언제예요? 캠이 홀로그램식으로 구현이 될 때. 캠의 기술력이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돼서 여러분께 저의 진짜 전신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3D로. 학살의 부두에 맞히는 선물이군. 그때 캠방합니다. 그거 아닌 캠방은 좀 저한테 있어서 제 기준은 좀 시시하다 생각을 해요. 좋아. 이거 잡을 수 있죠? 지금 이거 일부러 안 맞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눈이까지 넣고 뒤로 빠집니다. 빠진 다음에 쿨을 한 번 더 돌려요. 한 번 더 돌리고 잡습니다. 이거 뭐야?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어디 있어? 아! 마우스가 안 보여! 여러분 변명 같죠? 마우스가 안 보여! 여러분들 잘 보이죠?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마우스가! 마우스가 안 보여. 천재지변인가? 나 천재야? 마우스가 안 보여. 오 좋아. 스트레다 좋아.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 마우스가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 녹화 프로그램이 워낙 고사양이라서 저는 마우스가 좀 깜빡깜빡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또 안 보여 마우스. 또 사라졌어 마우스. 마우스 사라졌어요 저. 이걸로 지금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저 마우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마우스 잘 보이죠? 아! 오케이 나도 방송 화면으로 게임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역시 어디에게나 사선책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선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우스 화면으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무조건 여기죠. 잘 가라. 무조건 샤코가 지금은 직선으로 디시블을 쓰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고 궁을 써서 투명을 본 겁니다. 리신의 이 스킬과 똑같은 효과죠. 궁을 맞추면 저 지금 마우스 안 보입니다. 방송 화면으로 저도 마우스 볼게요. 오케이 조심 조심 빠지고 창 맞으면 낚일 수도 있어. 조심해. 해물령 다이아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다이아라는 소문이야. 나는 그냥 소문 같은 사람이야. 소문이란 금방 사라지거든. 저도 이제 핫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딜러 주고 이제 빠져주고 알림터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기서 궁극기 맞추면서. 자, 차코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차코가 왔습니다. 야따 빠생! 오케이! 오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재간둥이로 살아납니다. 재간둥이로 없어 마나가. 이런 세상에 마나가 없어. 잘했는데 여기서 못한 일은 마나 없는 거 딱 그거 한 가지 못했어. 정말 아쉬운 일이야. 좋아 좋아. 증폭의 고소 하나. 딱 만화가 나왔어요. 맞을 때 나왔을 거야. 나 만화가 없는 걸 보고 생을 포기했거든요.
아 조금만 시간 끌걸. 1초 뒤에 만화가 나왔으면, 1초만 시간 끌었으면. 근데 또 1초 시간 끌었으면 징크스가 따라왔을 수도 있어.